Times. 네쉬 오연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퍼지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연 네쉬 오연입니다. 네, 네쉬는 지금 뭐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너무 스쿼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베이스로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브랜드들이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는 것 때문에 반사이익을 누려서 요새는 가성비 점수가 올라가면서 스쿼드가 미쳤어요. 근데 왜 안 올리지?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부정타. 아, 그런가? 올린다고 좀 그러면 네쉬라서 좀 가만히 있게 냅둬야지. 맞아요. 자, 네쉬가 원래는 스쿼드가 어느 정도로 나오려면 뭐 80, 한 3, 4, 한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가성비가 뭐 한 15? 막 이 정도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다른 모델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쉬가 막 가성비 점수를 막 16, 17 이렇게 받는 거야. 그쵸. 그렇게 되면서 평균 점수가 85점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네쉬가. 그래서 지금은 기어타임스에서 지금 1위 한 기어가, 탑기어가 88.33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점수가 진짜 확 뛰고, 거기다가 또 은총씨가 되게 좀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편인데 선생님이랑 저랑 평균 한 87 정도 맞춰버리면 자기가 막 92점 주고 막 이래가지고 90 넘는 것도 최초였어요, 그게 SOC.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네쉬가 점수가 미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했었던 베이스를 한번 스쿼드를 살펴보자면 지금 보면 가성비가 다 15, 15한 이 정도란 말이야. 그쵸. 물론 이거는 뭐 3월에 한 거랑 뭐 오늘은 이거보다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5, 15, 16 뭐 한 이 정도 선이에요. PB 63이 83.5, PB 57이 82, 뭐 JB 63이 82, 그리고 PB 57 헤비 에이지드 81.5, 그리고 JB 63 미디엄 에이지드가 84.5. 오늘도 많이 점수 뛸 것 같은데. JB 5 헤비 에이지드가 87. 이거 막 가성비가. 그러니까. 이때 가성비가 야 398만원은 이 정도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17, 17인 이거에 네쉬가 가성비가 15씩 나올 때는 탑기어까지는 아닌데 가성비가 16, 17이 나와버리면 바로 탑 스쿼드 완전 탑쪽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사운드가 이게 좀 위험하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JB5 이거랑 똑같은 건데 얘는 헤비 에이지드고 얘는 라이트 에이지드다 보니까 얘가 혹시나 만약에 87점을 넘게 되면은 얘는 사라져요 이제 스쿼드에서. 근데 이 친구가 막 86점 67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쿼드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나마 이제 좀 점수 좀 덜 받은 게 PB55. 이건 약간 우리 취향 아니었던 것 같아요. 50년대 느낌. 77.5 이런 게 이제 77.5. 전반적으로는 80을 뭐 안 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스쿼드에서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 볼게요. 라이트 엑스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시리얼 넘버는 SAM39입니다. SAM39 저기 써있죠. 늘 성의 없게 머리통 옆면에다 써놓는 네쉬 특유의 시리얼 넘버링. 충격적이죠. 글씨를 좀 잘 쓰는 사람한테 쓰게 하든가. 구 봐라 구. 야 구는 있다고 이 필체 안 변하는 것 같은데. 같은 사람이 쓰는데 더 성의 없게 썼어. 왼손으로 썼나 이거? 그런가? 자 381만원입니다 네, Made in USA고요. 전장 119cm, 무게는 444입니다 4.44kg. 무서운 숫자가 나왔어요. 두께는 45+1mm, 12프레트 뒤뜰레 78mm고요 바디는 애쉬 메이플 C쉐입넥에 헤드머신은 쉘러 빈티지 타입의 쉘러 오랜만이다. 네,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터스크의 너트너비 44mm고요 오현치고는 뭐 너트너비가 뭐 그렇게 넓진 않은 거. 지판은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어요. 이건 스컹크라인이 없이 메이플에 메이플을 네. 올린 모델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253mm, 스케일 길이 889mm, 프레션 20프레. 롤라 재즈 픽업 두 개 장착되어 있고요 투볼륨 원톤에 브릿지는 재즈 베이스 브릿지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톤 다 올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좋죠? 네, 앞에 픽업입니다. 야, 밸런스의 힘에 빈티지에 뭐 빠지는 게 없어요, 사실. 네, 뒤에 픽업이요. 네, 자, 톤 내리고 뒤에 픽업입니다. 네, 톤 다 내리고 앞에 픽업입니다.
톤 다 내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처음 계속 있는 걸로. 네, 계속 같이 가고 있죠. 네. 와. 야, 5현 뭐야? 아. 끝나질 않네. 하이프렛 연주도 좀 더 들어볼게요. 좋네. 픽업, 재즈 베이스 픽업이 재즈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묵직한 맛이 있어서 좋아요. 야, 장난 아니네. 지금 올릴 수 있는 건 다 올려놓은 거죠? 네, 다 올린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슬랩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보돌보돌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한번 해봤고요.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고 장난인데? JB5의 헤비에이지드를 넘을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여전히 좋은 베이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좀 든든한 빈티지. 그러게. 예,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빈티지가 좀 그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팬더 베이스에서 좀 많이 느껴지는데 그 비어있는 사운드도 사실 좀 매력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성실하게 채워놓은 것도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뭐 아주 좋은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바로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발라드 D로 갈게요. 네. 습니다. 뭐 여전히 명불허전 JB5 Extra Light HD였습니다. 네, 발라드 할 때 마지막에만 네, 처음에는 픽업 두 개였고요. 마지막에는 앞에 픽업만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승채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 평은 베이스계 VIP. 베이스계 네. VIP. 네. 좋아요. V 5현이죠. 5현 네. V. 네. 5현. 그때 승채 씨가 그 MVP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네. 올스타전 MVP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은 네. VIP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뭐라고 드렸냐면은 오마이갓 이렇게 드렸거든요. 오마이갓
저는 네. 오 마이 가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가쉬 가쉬 살짝만 바꿔보자. 가쉬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5,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6점이고요 이건 예전에 JB5 그 헤비에이지드에서 사운드만 1점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하나, 편의성 하나 이렇게 떨어졌네요. 85.5 나왔습니다. 너무 높은 점수예요. 지금 사실 85.5면은 이 스쿼드에서 몇 위에 해당하는 점수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실제로는 이게 그 JB5 헤비에이지드만 없었으면은 85.5가 지금 이제 7위, 6위에 해당하는 점수거든요. 공동 6위, 스쿼드 6위. 근데 형제가 3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바로 스쿼드 진입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와... 85.5를 받고도 사라져. 이게 기태 계속 있었어요. 요새 최근에. 그러겠네. 86 받고 사라지고 85 그러... 받고 사라지고. 그러겠네. 그거 여기다 다 넣어놨으면 지금 다 넷이야. 진짜. 형제를 잘못 둔 죄로 85.5를 받고도 네. 스쿼드에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퇴장하는 브루네 베이스 JB5였습니다. 엑스트라 라이트 에이지드도 물론 좋았으나 기존의 그 헤비 에이지드의 그 점수를 뛰어넘지 못했다. 87, 85점 이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팬더로 갑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4시에 스쿼드 점수를 올린 주범이 팬더죠. 맞아요. 팬더의 말도 맞아요. 안 되는 가격 때문에 엄청난 반사 이익을 본 4시. 그래서 이제 팬더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678만 8천원. 이거는 1964 재즈베이스 전임의 랠릭이거든요. 근데 678만 8천원이 이젠 싸게 느껴질 정도로 야, 요즘 거의, 말도 안 되게 올랐으니까 4시 두 대 값이네. 자 그 다음 시간 피노 팔라디노 779만 9천원. 이러니 이 380, 90 하면 가성비가 좋게 느껴져. 이게 그 가격이 숫자가 완전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770. 야, 이게 뭐야 이게. 그렇습니다. 와, 진짜로 두 대 살 수 있는 가격. 진짜, 리얼 진짜 장난 아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대 팬더 커스텀 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큐어 타임스 페이스 타임스.